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과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신체 장기 중에서 간은 사람이 섭취한 여러 영양소를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꿔 만들어 저장하고 혈액을 통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또 우리 몸으로 들어온 각종 해로운 물질과 독소를 해독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런 간은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과 같은 것이 심해지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지방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양파가 지방간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가볍게는 만성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간의 경우 간 전체 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내이지만 지방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지방간으로 진단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간에 왜 지방이 쌓이는 걸까요? 앞에서 간은 사람이 섭취한 여러 영양소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꿔 만들어 저장하고 혈액을 통해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때 섭취한 영양소가 너무 많으면 간은 남는 영양소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면 흔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알코올이 아닌 과한 영양소 섭취로 지방간이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전체 지방간 환자의 80%나 됩니다. 물론 잦은 음주도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알코올성 지방간이죠. 술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자주 먹는 것이 더 안 좋다고 하는데요. 간이 미쳐 해독을 다 하기도 전에 또 알코올이 섭취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과도한 약물의 복용, 당뇨병,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상지대학교 생명자연과학대학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에서 양파 추출물의 간 보호 및 항산화 효과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지질 과산화로 간세포를 손상시킨 다음 양파 추출물을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 양파 추출물은 간 독성을 감소시키고 지질 과산화 농도를 억제시켜 간 보호 및 항산화 효소의 활성 증가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손질할 때 뿌리 부분을 자르고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내는데요. 양파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지방을 분해해서 간 속 지질을 낮춰주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알맹이보다 껍질에 몇십 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볶음 요리 등에서 껍질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차로 드시는 것도 좋고 육수를 만들 때 껍질까지 넣고 끓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양파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양파 속의 아린 성분으로 공복 섭취 시 위에 좋지 않을 수 있어 위가 약한 사람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에 좋은 식재료들은 정말 많아요. 그중 양파에 대해 공유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거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꾹 누르셔서 다음 건강 정보도 함께 공유하세요. 감사합니다.